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알던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 고등학생 시절에 한창 곤충 채집을 하고 돌아다닐 때 그때 천안에서 알던 형님이 있었어요. 그 당시 뭐 그 형님도 나이가 많지 않았고 저도 뭐 어렸기 때문에 그저 이제 한국에서 곤충 채집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성인이 되고 보니까 그 형은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어떤 외국에서 사업을 좀 하고 계셨고 저도 뭐 최근에는 좀 외국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기회가 돼서 그 형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더 쉬워. 한 달 정도 전에 형님을 한번 뵙고 왔는데 굉장히 멋진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님이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바이크 투어를 계획 중이에요. 코로나가 끝나면 바이크 투어를 할 예정이고 뭐 이게 언제 끝날지야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이제 그 형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실행력은 좀 있는 편이라서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 임한량님의 채널을 보면서 베트남 북부 하장 여행 편을 너무 감명 깊게 봤는데 저는 사실 하장 그 정도 코스, 뭐 5일 코스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면은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형님은 워낙 이 여행을 좀 잘 다녀보신 고수분이라서 지금 15일짜리 계획을 짜셨더라고요. 아, 그 계획은 저한테는 사실 좀 모험보다는 도전의 이미지에 가까운 코스라서 살짝 좀 겁이 나기는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 코스를 요 코스 딱 좋아요. 보는 것도 저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행은 즐거운 거니까. 정비행진으로 가는 건가요 오늘? 오늘 뭐 앞으로 굉장히 즐거운 여행을 계획하면서 오늘은 그 형님 댁으로 가서 바이크 연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자동차도 수동 자동차이기 때문에 수동 운전을 하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이크 자체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크 수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아, 그래서 저는 지금 형님 댁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대전역에 왔습니다. 대전역에 왔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그 형님을 만나러 기차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그 형님을 만나서 재미있는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시크래프트나 야외 활동도 좀 했는데 그 형님도 부시크래프트나 야외 생존 활동을 좋아하시는 형님이라서 아주 얘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동남아시아 바이크 투어를 갔을 때도 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것도 계획 중입니다. 뭐 계획만 이렇게 엄청 하느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계획이라도 해야 실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도를 타려고 안녕하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이터 왔습니다. 아, 여기가 놀이터예요? 여기가 놀이터고 와. 여기 보시면은 연습하기가 엄청 좋아요. 진짜 아닌데요? 저기? 좋네요. 벚꽃이 굉장히 많이 폈네요. 가족들이랑 놀러 가야 되는데 일단 형님과 놀러 가게 됐습니다. 빨리 대전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천안아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형님이 저를 마중나오셨을 텐데 얼른 가서 형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뭐야 와이프가 네. 저기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갖고
그냥 내려오면 던져. 잘했어.